맞죠? 여기 프리하면 되는 거 맞죠? 맞죠?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에 대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This smartphone is heard.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스마트폰이 어떻다? 어렵대죠? 누구로서는? 나의 할머니로서는 뭐 하시기에? 사용하시기에. 그 말이니까 완성시키면 This smart 읽어볼까요? This smartphone is hard for my grandmother to u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본 건 여기에 to hard 였으면 같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nice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nice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 he is nice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The house is nice 이런 표현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he is nice 할 때 nice의 뜻은 좀 정확하게 뜻을 써보면 사람이 착한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착한. 그렇죠? 그 다음에 the house is nice 할 때 nice는 말 그대로 뭐 좋은 이런 뜻이겠죠. 어떤 물건이 좋다 라는 얘기를 할 때도 nice를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착하다 라는 얘기를 할 때도 nice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 nice만 보고 여기에 for를 쓸지 of를 쓸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착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여기 답은 to take her to the airport가 될 거고 그러면 to take her to the airport의 뜻은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란 뜻이겠네. 그렇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어떤 여자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게 뭐 나이스한 행동이었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거는 네가 착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는 게 그 집이 좋은 것처럼 좋다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 참 착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둘 중에 뭐다? of you가 되겠다. It is nice of you. 너 참 착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착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important. 뭔가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들의 숙제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It is important. 읽어볼까요? Important for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그렇죠.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물론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숙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students are important라고 성립되지가 않기 때문에 to do their homework is important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of가 아니고 for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숙제하는 게 중요하답니까? 학생 이 말이 하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숙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문장은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of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silly. 어땠다? 멍청했답니다. 누가? Of him이 To believe such a rumor. 뭐 하는 건 그러한 소문을 믿는 것은 그로서는 어떤 짓이었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He was silly가 성립이 되죠. 그는 멍청했어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or가 아니고 of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참 멍청했었네 라는 얘기고요. 그럼 silly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foolish가 있죠. 됐습니까? silly, foolish. 반대말은? smart나 wise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런 정도는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of를 사용한 경우에 뭐 그거부터 먼저 하면 of를 쓴 것만 골라내면은 네가 착했었단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멍청했었단 얘기하는 2번하고 4번이죠. 그러면 2번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이 가능한데 뭐가 가능하다? 이번은 뭐가 가능하다? You 하고 시제 쳐다봤죠? 그쵸? 그러니까 you 다음에 뭐 쓰면 되겠어요? You were nice. 넌 착했어. To take her to the airport 하고 같은 문장이 되니까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of you라고. 너 착했어. 그리고 to 부정사 용법은 바뀐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다 명사적 용법이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군요. 1번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에 있는 it은 전부 다 뭐다? 가주어고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는 다 진주어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얘는 그러면 얘가 참 이 녀석들이 진주어가 되려 그러면 진주어가 1번 빼고 2번 3번 4번에 있는 얘들이 진주어가 되려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해야 되냐? 전부 다 명사적 용법이라 해야 되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 of you이기 때문에 you were nice가 성립되고 그렇다면 얘는 무슨적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무슨적 용법으로 바뀌었죠? 예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내가 착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제목법으로 똑같은 to take her to the airport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는 명사 제목법인데 지금은 무슨 제목법이다? 부사 제목법이다. 그리고 부사적용법이 되는 이유 다 까먹었죠? 부사적용법도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였습니다.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경우에만 in or나 또는 so as를 써올 수 있었어요. 투부정사 앞에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의 두 번째는 뭐였다? 감정의 원인이었죠. 여러분들이 to 부정사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을 제일 먼저 배웠어. I am happy to meet you. 내가 어떻다?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었다? Why에 대한 대답이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나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왜 갔다고? 놀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다고?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그 다음에 부사제목법의 세 번째는 뭐 만드는 경우였다? 어찌였던 만드는 경우였다.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사용하기 어려운 hard to use. 그래서 this smartphone is hard to use. 됐습니까? 어찌였던 만들고 있죠. 어찌였던 사용하기 쉬운 사용하기 어려운. 됐습니까? 어찌어떤 만드는 부사제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다? 무슨 제목법? 결과적 제목법. 그는 자라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He grew up to be a singer. 이거 to 부정사의 결과적 제목법이라고 그랬고 결과적 제목법은 부사제목법에 속한다 했습니다. 부사제목법은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뭐 4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장 뭐가 가능하다? He was silly. 그는 어땠다? 멍청했다. 왜요? To believe such a rumor.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부사정법인데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멍청한 그러한 to believe such a rumor 해서 멍청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여기에 있는 to believe such a rumor는 명사정법인데 he was silly to believe such a rumor 했을 때는 얘는 뭐다? 부사정법이고 왜 부사정법인지 묻는다면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멍청한 그러한 소문을 믿어서 멍청한
그래서 세 번째, 3번의 용법입니다. 어찌어떤 만들고 있어서 부사적 용법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물어본 게, 잠깐만요. 1번 문제, This smartphone is too hard for my grandmother to use 같은 경우에 여기에 2가 들어왔을 때 이 스마트폰은 너무 어려워 누구로서? 나 할머니로서 사용하시기에인데 이거 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더라고 생각해보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This smartphone is 이 스마트폰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랑 같지 않나요? This smartphone is so hard. 됐. My grandmother 얘 쳐다봤습니까? 그쵸? 얘 쳐다봤죠? 얘 쳐다보란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So my grandmother can't use 하고 조심하라고 한 거 있죠? can't use 그쵸?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죠. This smartphone is so hard. 매우 어렵습니다. That. 그래서 My grandmother can't use it. 그것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is 쳐다보라고 한 건 시제를 일치시키란 말이고 여기에 too hard 하면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래서 모두 빼지 말고 넣어라. not도 빼지 말고 넣어라. 됐습니까? 그리고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this smartphone이 있을 자리에 this smartphone을 써줘야 되고 반대로 얘를 to 용법으로 이렇게 바꿔줬을 때는 여기에 this smartphone이나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 혹시 나왔어 안 나왔어 이번에? 내가 다 아직 못 봤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B. 그래서 it was natural이겠죠? 그렇죠. It was natural. 어땠다? 자연스러웠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렇죠. For Penny가 뭐 하는 것은 to get angry. Okay, it was natural for Penny to get angry. natural의 단어의 뜻은 자연스러운인데 지금 이제 해석할 때 좀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당연했었다 이 말이네요. 당연했었다. 자연스러웠었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지 라는 뜻이고요. 당연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페니가 화내는 것은 페니가 화낼 만도 했네 이 말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건 화내는 게 당연한 거지 페니는 당연했다. 페니가 자연스러웠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for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주의했었다 이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부주의했었다. It was careless. 그렇죠? 누가 부주의했는데 of him. 그 남자가 뭐 하는 것은 to open the door. 문 열어둔 것은 그 남자가 문 열어둔 것은 was careless. 부주의한 행동이었다. 그러면 문 열어두는 게 부주의했어요? 그 남자가 부주의했어요? 그 남자가 부주의했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버전, 1번은 또 다른 버전이 안 되지만 얘는 얘를 주어로 하는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고 걔는 뭐겠다? was 쳐다봤죠? 그래서 he was careless. 왜? to open the door.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 바뀐다고 계속 얘기하죠. 지금은 명사적 용법인데 he was careless to open the door 할 때는 부사적 용법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았었다. 어렵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It is not difficult. 누구로선? For her로서는 그녀로서는 맞죠? 예. 뭐 하는 것? To say I am sorry. 그래서 그녀가 사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녀가 사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마찬가지 사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지 사람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이 어렵지 않다는 거지 사람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of her가 아니고 for her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가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she is not difficult 하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탄생하고 말이 안 되는 문장이 탄생한다는 얘기는 for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멍청했었다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It was foolish, silly. 누가 of you가 네가 뭐 하는 것은 to miss the chance. 그래서 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멍청했다. 그러니까 결국 너는 멍청했어. 이 속에는 you were foolish가 가능한 거죠. 넌 멍청이었어. You were foolish. 왜? To miss the chance에서.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 똑같은 to miss the chance 위에 문장에 있는 to miss the chance는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이 멍청한 짓이었는데 네가 기회를 놓친 것. 그래서 얘는 명사제용법이고 똑같이 생긴 to miss the chance는 부사제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하기엔 어려웠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exam was difficult. 누구로선? 오케이, I was difficult가 아니죠. 난 어려운 사람이었어가 아니죠. 그래서 for me to pas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to를 집어넣고 싶죠. 그쵸? 그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 The exam was too difficult.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하기에? To pass 하기엔. 됐습니까? 여기다 to를 넣었으면 좀 이따가 돌아와서 이 문장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겠죠? 충분히 예상되죠? 그 다음에 그가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었다? 현명한 행동이었다? 현명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wise인데 결국 가만 보면 he was wise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he was wise란 말이 성립 하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은 It was wise of him to save the money가 되고 of him 했으니까 얘는 또 다른 버전 He was wise where to save the mone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뀝니다.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명사제공법인데 he로 시작하는 똑같은 문장에서는 부사제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돌보다 3종 세트는 뭐가 있습니까? take care of가 있고 그 다음에 care for가 있고 그 다음에 look for는 찾는 거고요. look after 알고들 계시죠? 그 중에 뭐 썼겠다? 이거 사용했겠죠. take care of. 오케이. 자, 그들이 내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친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t is kind of them to take care of my puppy.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kind 라는 게 가능하니까 여기는 of가 들어가 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쉽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쉽지 않았어. 그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t wasn't easy for us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그니까 it wasn't easy for us.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을 하지 않습니다. 위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위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버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of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explanation의 동사형은 뭐예요?
그렇죠. explain 설명하다죠. explain, explanation. 그다음에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important가 사용될 건데 he is important가 성립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or the, of the, for가 사용돼야 되겠고 시제는 뭐겠어요? 시제는 당연히 현재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누구로선? For him to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important for him to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of him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그 펜을 빌려주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다. 그러면 너는 친절하다가 성립하죠. 그래서 for the, of the. 그래서 시제는 현재니까 그쵸? is kind of you to lend me your pen. 그치. Yeah, kind of you to lend me your pen은 you are kind가 된다. kind 이상하게 써놨네. Yeah, kind of you. You are kind. 그래서 똑같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지만 용법은 달라집니다. 얘는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니까 주어를 하려면 얘는 명사적 용법이고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어찌 친절한 나한테 네 펜을 빌려줘서 친절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분사적 용법으로 똑같이 생겼지만 용법은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워크북은 풀이 다음 시간까지 다 완료해 오세요. 됐습니까? 이제 풀이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워크북 풀이 하고요. 우리가 관계사 하다가 좀 스탑했었죠. 관계사 어딘가 문제풀이 할 차례인 것 같은데 혹시 134쪽 관계되면서 위치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 문제풀이 했나? 134쪽에 위치 하는 거 같아요. 여기 풀이 안 했어요. 2학기 때 자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뭐 여러가지 뭐 총 뭐 4개 과니까 4과를 하게 될 거니까 5, 6, 7, 8 이렇게 뭐 할 거니까 총 배우게 되는 거는 뭐 8가지 문법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의 형식하고 수동태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냥 관계사도 조금 들어있을 거고요. 관계사 남아있는 거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는 관계사 배웠는데 학교에서 안 배운 건 소유격 관계사 아직 안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도 2학년 2학기 때 나와요. 그거 남아있고, 그래서 순서를 미리 좀 정해놔야 되겠다. 관계사를 한 번 더 다루긴 다뤄야 되니까 순서는 요렇게. 네, 형식하고 수동태하고 관계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형식. 자, 문장의 형식 수업을 보통 하면 뭐 선생님들 계속 뭐 이게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 6형식이다가는 안 하죠. 문장의 형식은 5형식까지 있습니다. 근데 문장의 형식에서는 물론 이게 몇 형식이다, 이게 1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뭐 3형식이다, 4형식이다, 5형식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끊어읽기라는 걸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끊어읽기. 이 과는 끊어읽기를 하는 과입니다. 챕터입니다. 자, 끊어읽기 요렇게 하라 그러죠. 그렇죠?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래요? 그렇죠? 왜? 그거부터 하라 그럽니까? 아닌데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찾으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정식 용어라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여섯 가지 질문을 문장에게 계속 하는 거죠. 해석을 해봤더니 이 문장의 해석이 나는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떻게도 있고 그쵸?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한다 이런 표시를 해서 잘라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찾기, 우리말에 없는 거 찾는 거죠, 이거. 그쵸? 그래서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거?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걸 요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정식 명칭으로 하면 형용사 구나 또는 절을 찾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 구나 절은 공통점이 덩어리라 했는데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걸 요렇게 묶어주면 그렇게 하면 끊어읽기가 다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끊어읽기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제가 다 수업을 하고 나면 어떤 뭐 설명을 막 하다가 뭐 이거 1, 2, 3, 4, 5 중에 뭐냐? 라고 물어봐요. 어떤 문장에다가 야 좀 이따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딴 거 설명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 1, 2, 3, 4, 5 중에 뭐냐? 라고 물어볼 예정인데 그게 그 질문이 뭐냐? 이게 몇 형식 문장인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몇 형식 문 이 챕터를 끝내고 나서는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1에서는 1형식 문장하고 2형식 문장을 한꺼번에 설명하겠대요. 자, 이게 그래머 타파 지금 이 교재가 1이에요, 2에요, 3이에요. 그래마타파 2조 2. 그쵸? 그래서 그래마타파 1에서는 1형식만 설명하고 2형식만 설명하고 했었어 한번. 근데 2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설명한단 말입니다. 자,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먼저 얘기하면, 자, 1형식 문장의 특징은 뭡니까? 1형식 문장의 특징은 누가다가 있고 남아있는 덩어리가 얼마든지 100개도 있을 수 있고 1000개도 있을 수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남아있는 덩어리들을 끊어읽기 해봤더니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더라. 그렇죠. When, Where, How, Why만 남아있더라. How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의문 형용사로서의 How야 의문 부사로서의 How야 의문 부사로서의 how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덩어리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뭐라 그랬더라? 부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형식은 누가 다 빼고 남은 거는 뭐 빼고 남은 토막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100개라도 100토막이라도 그게 전부 다 따져봤더니 이거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밖에 없네. 그럼 그게 일형식입니다. 대표적인 문장으로서는 태양이,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이죠. 누가 다 찾아보면 뭐예요? 누가 다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6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은 뭘 보고 이형식이라고 얘기했었냐? 자, 이형식 문장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설명하기 어려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식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요, 보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보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끊어읽기 할 때는 일형식 문장이나 이형식 문장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자, 먼저 보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뭐가 보어냐. 일단 이형식 문장의 얘는 he is a boy 라든지 he is happy 이런 문장이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인데요. 얘 끊어읽기 하면 선생님 이렇게 끊어읽게요. 맨날 누가다, 그는 소년이다, 그는 행복하다.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을 좀 이따 수업할 때 이형식 할 때 설명하겠지만 보어는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고요. 뭐를 보고 보어라고 하냐면 뭐가 뭐지, 뭐가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얘들을 보고 보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슨 보어라고 하냐? 명사 보어라고 해요. 명사 보어. 이거 명사잖아요. 그쵸? 이건 그러면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얘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하겠죠. 맞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될 때 보고 뭐라 그런다? 보호라고 하고 보호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보호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보호라는 개념이 없고 우리말에는 서술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술어. 서술어라는 우리말 개념하고 좀 다른 영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형식은 것이 것이다가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뭐라고 불리는 애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목적어라고 불리는 애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적어가 한 개,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면 3형식.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면 4형식인데? 두 개면 4형식인데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에게 무슨 동사라고 이름을 붙였었나요? 아무나 사형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여성들만 사형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Give A, B 하면 뭔 뜻이에요?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그러니까 Give라는 동사가 지금 목적어를 두 개 갖고 있어. 근데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om.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지금 동사 뒤에 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둘 다 품사가 뭐란 얘기야? 명사란 얘기죠. 명사가 두 개 와 있어. 목적어를 몇 개 가지고 있다? 두 개 가지고 있다. 목적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동사들만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 특별한 이름을 붙여놨는데 걔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수여동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여동사만이 뭐를 만들 수도 있다? 사형식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형식, 4형식 했으면 자연스럽게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여기서는 뭔 얘기 나오겠어요? 전치사 to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for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of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5형식이라는 문장을 처음 만나보게 될 건데요. 5형식 문장. 이제 5형식 문장을 자칫 잘못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는 개념이 나오냐 하면 목적격 보호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돼요. 목적격 보호. 여러분 처음 봤으니까 얘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포커스 3까지는 이미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든 이미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새롭게 배울 건데 요 녀석들이 2학기 때 중요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고 조금 난이도는 어려운 편입니다. 됐습니까?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란 얘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문장의 형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뭐, 이 질문 말고, 나한테 만약에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대답할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따라 구분되는데, 여러분들 그럼 문장의 구성 요소 알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냐? 자, 문장의 구성 요소라 그러면 무슨 무슨 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의 구성 요소 무슨 무슨 어라고 불리는 애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어? 주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는데 영어 문법을 수업할 땐 서술어라고는 잘 얘기 안 하고 얘 대신에 보통 뭐라 그래요? 동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다 라면서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무슨 어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형식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무슨 어?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죠. 자,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 넷을 보고 뭐라 그러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들에 따라서 이제 문장이 몇 형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어가 하나 있는데 그 어는 무슨 어냐 하면 수식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어. 자, 수식어가 뭔지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언제? 어디? 어떻게? 남아있는 거 하나 있겠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뭐라 그런다? 수식어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when, where, how, why네. 그렇죠? 그럼 얘들은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얘들은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한 개도 없건 얘들이 몇 개 있는지는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를 좌우하지 않아. 문장이 엄청 길어. 근데도 1형식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는 총 이렇게 다섯 가지 어가 있고요. 그 중에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얘들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얘를 보고 어? 주어, 동사밖에 없네. 나머지는 이것밖에 안 남았네. when, where, how, why밖에 안 남았네. 1형식. 어?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고 있네. 2형식. 됐습니까? 목적어 한 개 있네. 동사의 목적어 한 개 있네. 3형식. 동사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준다 이러고 있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본다 이러고 있네. 4형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될 5형식 이런 것이 있다. 6형식 7형식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5형식에서 끝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와 서술어라 그랬죠. 주어와 서술어 동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는 꼭 있어야 된다? 누가 다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됐습니까? 누가 다는 꼭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일 형식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어 목적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제 동사의 종류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얘는 자동사다. 얘는 타동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얘가 대표네요. 얘가 대표네요. 됐습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거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뭐 자동사니 자동사에도 또 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가 있고 뭐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뭐 종류가 동사도 종류가 있구나. 자, 그래서 문장의 다음 문장의 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보어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어와 목적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보어와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뭐만 남아있다? 만약에 얘들이 없다면 뭐만 남아있다? 누가 다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일형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보어가 있으면 주격 보어가 있으면 이형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주격 보어가 있으면 이란 말이 어렵다면 그 문장을 가만 보니까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명사 보어가 있기 때문에 이형식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This is my book. 이것은 나의 책이다 라고 있죠. 이게 이형식 문장이야. She is happy. 누가 어떻다? 그녀가 행복하다. 이게 이형식 문장. 어떤이 어떤 해피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이형식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5형식까지 있는데 이를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이라고 하고 자 부사부와 같은 수식어란 말이 어렵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맨날 얘기하죠. When, Where, How 중에서도 두 가지 how가 있죠.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말하는 겁니다. 상태의 how가 아니고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건 how are you죠. 그때 how는 의문 형용사고요. 그거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By bus. 방법의 how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의 how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의 how 말고 어떻게의 how하고 그 다음에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을 보고 수식어라 하는데 얘들은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따질 때는 얘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볼까요? 새들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뭐한다? 날아다닌대요. 그럼 누가 다 묶어주면 새들이 난다죠? 그럼 얘 끊어있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자르겠죠? 그렇죠? 여기 왜 자르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누가 다 찾아보니까 누가? 새들이 뭐한다? 날아다닌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뭐 빼고는 누가 다를 제외하고는 뭐밖에 안 남았어.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인 where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몇 형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일형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이런 애를 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그 뒤에 what에 대한 대답도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상태가 어떤지 얘기하는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자체로서 내가 없어도 물론 얘가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얘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인데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무순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문장의 주요 성분 네 가지 말고 남아있는 거 수식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문법적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략해도 된다. 문법적으로 생략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 이 형식부터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있네요. 예를 끊을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죠. He is in a, he is a salesman. 그는 뭐다? 판매원이다 이러겠죠. 그러면 얘가 것이죠, 것. 다른 말하면 이게 명사죠, 명사. 근데 어떤 것 앞에 비동사 붙어서 뭐가 뭐로 바뀌고 있냐면 것이, 것이다, 판매원이, 판매원이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고 주격 보호라고 한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주격 보호란 말을 모르겠으면 뭐 또 다른 거 뭐 하나 더 얘기하면 he is tired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이 형식이에요. he is tired. 그럼 어떻다? 피곤하다. 그럼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될 때 이 것을 보고 주격 보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가 뭐 될 때 얘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뭐 됩니까? 어떻다 되죠.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될 때 얘를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보호 중에도 종류가 두 개 있으니까 형용사 보호라 하고 he is a salesman 할 때 salesman을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한다? 얘를 보고는 명사 보호라고 한다. 명사 보호라는 말이 어려우면 것이 것이다 될 때 것을 보고 명사 보호라고 한다. 형용사 보호라는 말이 어려우면 어떤이 어떻다 될 때 그 어떤 시 다른 말로 형용사를 형용사 보호라고 한다. 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보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뭐다? 보호를 만들 때 쓰는 재료는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막 헷갈렸던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무슨 무슨 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명사 이런 거 있잖아. 명사, 형용사, 뭐 부사 뭐 이런 것들, 접속사도 있고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무슨 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뭐 주어, 아까 얘기했던 주어니 뭐 서술어니, 서술어란 말 대신에 문법 설명할 때 동사란 말을 쓴다 했지만 뭐가 차이 나는지 잠깐만 설명하면요, 명사, 형용사, 부사는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거는 재료야, 재료, 재료명.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거는 뭐냐 하면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다면 자, 벽돌이라는 말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기둥이란 말이 있죠. 그쵸? 이거는 벽돌은 재료야, 역할이야? 재료지. 기둥은 역할이지. 그쵸? 그럼 벽돌을 가지고 기둥도 만들 수 있고 벽도 만들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무슨 무슨 사, 명사, 형용사, 부사 하는 거 이게 재료의 명칭이야. 어떤 단어가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재료다. 벽돌을 가지고 유리창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형용사를 가지고 명사처럼 쓸 수는 없잖아 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 벽돌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벽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가 무슨 문장,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어. 야, 이게 데스크라고 붙여놓고 얘가 무슨 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난 대답할 수 없는 거야. 그쵸? 무슨 어야 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얘를 최소한 어디 안에 집어넣어야 돼? 문장 속에 집어넣어야지 무슨 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쵸? 벽돌을 들고 야 이게 기둥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얘를 여기다 갖다 넣어놔야지 기둥이 되는 거지. 그 차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구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좀 항상 궁금했는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먼저 알고요. 그래서 뭐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문법이 있잖아. 그렇죠? 동사라는 재료를 명사라는 재료로 바꿔주는 문법이 있어. 그치? 다른 말로 하면 가다를 가는 것으로 바꿔주는 문법이 있잖아. 그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네. 그쵸? go를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이 되지? To go 하거나 going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재료를 바꿔주는 거야. 어, 가다 라는 말을 막, 가다 라는 말을 가다로만 쓰면 너무 힘들잖아. 다른 말,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로 거기에 가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렇죠?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 명사라는 재료로 바꿔줘야지 얘를 거기에 가는 것은 힘들다 속에 집어넣으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가 돼버려? 거기에 가다가 고대어인데 고대어 앞에다가 to를 붙였어. 그럼 재료가 갑자기 동사에서 무슨 재료로 확 바뀌었다? 명사라는 재료로 바뀌었네. 명사라는 재료로 바꿨으니까 It is hard to go there 안에 집어넣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됐다? 주어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다른지 뭐 무슨 어라는 말고 무슨 무슨 사가 뭐가 다른지 좀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것이다 되면 개를 보고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 보호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고 있죠. 좀 이따 5형식에 보면 목적격 보호라는 것도 얘기할 건데요. 주격 보호는 문장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문장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문장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장의 목적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게 목적격 보호겠네. 미리 생각해보면. 됐습니까? 여기 피곤한인데 문장의 주어가 피곤하다고 하는 거지. 문장에 여기 목적어도 없지만 목적어가 어쨌든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쵸? Are you tired?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몇 형식이야? 어? Are you sleepy?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죠.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형식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자, 목적어 할 수 있는 녀석은 반드시 어떤 재료라야지만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까? 재료는 뭐만 목적어 할 수 있다? 명사만 할 수 있죠. 그쵸? 보어는 재료가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쵸? 뭐가 뭐가 되거나 뭐가 뭐가 될 때 보어라 했으니까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했으니까 보호라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명사랑 형용사가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목적어를 맡길 수 있는 녀석은 목적어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창문을 깼대요. 그쵸? 누가 다 내가 깼다. 그쵸? 자, 이게 존재해. 그러니까 최소한 몇 형식 통과했어? 1형식은 통과했죠? 최소한 1형식 이상인 거야. 근데 여기에 봐서 내가 나는 창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나와 창문은 동일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2형식하고 3형식하고 비교하면 여기에 is를 빼버리고 뭘 넣어도 상관없냐? 수학공식에 등호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쵸? 여기에 salesman은 he가 salesman이니까 is. 자, 우리가 보면 이거를 영어로 이거를 영어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one plus one is two 이렇게 씁니다. 그쵸? 얘하고 똑같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is 빼고 여기에다 는을 써도 돼.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빼고 는을 쓰면 나는 창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주어가 오고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건 공통적이야, 둘 다. 그쵸? 근데 얘는 얘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 형식이지만 나는 창문이다가 아니죠. 그쵸?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봤더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가 깨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깨는 행동의 대상이 누구다? 창문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생긴 건 비슷하게 이 형식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명사가 나왔다. 주어 나오고 어떤 동사가 나오고 다시 명사가 나왔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얘는 내가 창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3형식이라고 하고 왜 3형식이라고 한다? 목적어가 한 개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형식은 I visit Kore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이 대답 먼저 들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id you break? 라고 묻겠죠. 그쵸? 무엇을 깼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visit?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 I love her.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do you love? 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목적어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들이 목적어고,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라면 재료는 뭐, 어떤 재료밖에 안 된다? 명사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visit Korea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I go to Korea도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 거죠. 내가 한국을 방문하면 나 한국에 가는 거잖아. 그쵸? 그럼 I go to Korea는 이건 몇 형식일까? 지금까지 배운 형식 안에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다 찾아보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거는 몇 형식이겠어? 이거는 1형식이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무슨 동사라 그런다고요? 자동사라 그런다. 그럼 얘를 보고는 무슨 동사라 그러겠다? 타동사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타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부터 타동사라고 하는 거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한번 볼까? She is in the room 이란 문장이 있어. 그쵸? 그럼 이거 몇 형식일까?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물론 뜻이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하고 무슨 뜻이 있어?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둘 중에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 있다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묶이죠.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죠.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이겠다? 1형식이죠. 누가 다 빼고 when, where, how, why만 남았잖아. 자, 그러니까 자, 2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야. 2형식 문장의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인데 이때는 2형식일 때 비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다? 이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야. 왜냐하면 뒤에 뭐나 뭐가 없기 때문에 것이나 어떠니 와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2형식이야. 근데 똑같은 be 동사인데 뒤에 when, where, how, why가 와있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언제 이다야, 언제 있다야,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지. 그쵸? 그럼 얘는 2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형식 할 때 무슨 얘기도 할 거냐 하면요, 이런 얘기도 할 거야. She looks happy. 이것도 2형식이에요. 자, She looks happy라서 내가 그녀한테 내가 그녀한테 가갖고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She looks happy.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내가 그녀한테 가녀가서 뭐라고 물어봤다?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am. 이라고 대답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다시 여기다 갖다 놓을 때는 어떻게 바꿔서 놓을 수 있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다, 비슷한 얘기하는 거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몇 형식 문장이다? 얘도 2형식 문장이고 얘를 쓰나 이 자리에 얘를 넣으나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다, 요만큼 다른 얘기하는 거다? 요만큼 다른 얘기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었냐, 문법 제목이 뭐였었냐면 이거 배우면서 했던 게 감각동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감각동사. 됐습니까? 이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도 할 거냐면요,
이건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자. 지금 다 얘기하면 머리 복잡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입니다. 자, 사형식 하면, 사형식은 아무 동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리는 녀석만 할 수 있다? 수여 동사.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상 줄 때 뭐라 그러면서 상을 줍니까? 누구누구 뭐 품행이 방정맞고 수업 시간에 자꾸 졸무로, 그쵸? 그래서 김규진에게 이 딱밤을 뭐합니다? 수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준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give가 있죠. 그래서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준다란 뜻이고,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특별한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이 whom에 대한 대답을 학교에서 이미 뭐라고 배운 적이 있다? 예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배웠죠. 뭐 선생님은 줄여서 IO라고 합니다. IO,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배웠다? 직접 목적어라고 배웠죠. 다른 말로 하면 DO라고 하죠. Direct Object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말 잘라보면, 누가, 프레드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그의 이메일 주소를 뭐했다? 주었다. 그러면 용어는 누가 다 붙어있으니까, 프레드가 과거시제 줬으니까 Fred gave me his email address. 누가 다 찾았어. 누가 다 있으니까 최소한 1형식이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 그쵸? 그럼 목적어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3형식까지 간거죠, 그쵸? 그런데 his email addres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에 대한 대답까지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4형식이 된 거다. 근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좀 이따 5형식 설명할 거라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건 Fred gave me his email address 라는 문장 속에 I am his email address 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문장은 Fred gave me his email address는 뜻이 Fred가 나에게 그의 이메일 주소를 줬다는 거지, 나는 그의 이메일 주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끊어 읽기 했어, 이렇게 쭉쭉 끊어 읽기 했는데 여기 whom이 오고 여기 what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I am Spider-Man 이게 돼, 만약에, 그쵸? I am Spider-Man이 성립해. 그러면 얘는 그때는 4형식이 아니고 5형식이 돼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4형식에서 끝났어. 자, 이제 처음 보게 되는 5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5형식에는, 자, 잠깐만 2형식으로 다시 잠깐 보면, 2형식에는 주격보호라는 애가 있었어. 주격보호는 주어의 정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주거나, 또는 주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주는 말을 보고 주격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주어의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라는 애가 나온대죠. 목적격 보호,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 제일 어려운 5형식부터 나와있네. 자, 이거 말고 좀 쉬운 5형식 잠깐만 하나 쓸게. 그래서 we call him, 뭐 할까? 스파이더맨 할까? 알았어. 자, 사형식하고 잠깐 끊어읽기 해서 잘 비교해 보세요. 자, we call him Spider-Man. 일단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나와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구조는 똑같아. 주어 동사 나와있고,
프레드가 줬다. whom 누구에게? 미에게. what his email address. 여기도 우리가 부른다. 누구를? whom him을. what 뭐라고? 스파이더맨이라고. 근데 얘는 we call him Spider-Man의 뜻은 우리가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So he is Spider-Man 이라고 말할 수 있죠. So I am his email address.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형식이라고 하고, 얘를 보고 아까 뭐라 그런다 했어? 목적격 보호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주격 보호는 주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we call him Spider-Man이면 we are Spider-Man이야. he is Spider-Man이야. he is Spider-Man이죠. 그렇죠? him, 여기에 있는 him은 이 문장의 무슨 어였어? 목적어였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스파이더맨은 문장의 목적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형식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할 예정이냐. 자, 이런 구조 We call him Spider-Man을 보고 뭐라고 할 예정이냐. call A, B의 구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call A, B와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o A is B 이렇게 되면 얘를 보고는 5-1이라 그럴 거야. 5형식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자, 5-1은 뭐를 보고 5-1이라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를 5-1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call A, B예요. A를 B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A는 B다.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라고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라고요. 목적격 보호가 재료를 뭘 쓴 경우? 명사라는 재료를 써서 어떤 것은 것이다 만드는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자, 그 다음에 이제 5-1을 했으면 5-2의 유형을 할 차례죠. 그래서 5-2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은 She makes me happy. 이게 5-2가 될 예정입니다. She makes me happy. 자, She makes me happy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그녀가 만들죠. 누가 다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 일단 1형식은 통과했어. 그쵸?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왔죠.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 있네. 그러니까 3형식까지도 갔어. 그쵸? 그 다음에 She makes me happy. So I makes 쳐다봤죠? 그쵸? 그래서 I was야 I am이야 I am happy죠. 그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 그러므로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문장의 구조를 보고 뭐라고 할 거며 make a 어떤 이라고 할 거야. 몇 개의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얘를 보고 5형식 중에서도 몇 번째 유형? 5-2라고 할 거야. 그럼 5-2는 어떤 유형의 문장을 보고 5-2라고 하는 거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보어 줄여서 목보라고 쓸게요. 목보가 뭐인 경우 형용사 어떤 시인 경우 자, 아까 전에 내가 보어라는 역할을 시키려면 재료가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어라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이 어떻다 할 때는 형용사 보호라고 했죠. 그러니까 5-1은 명사 보호야. 근데 주격 보호는 아니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대표적인 유형은 call A, B. A를 B라고 불러. So A is B. 그러니까 A는 B야. 지금 얘는 뭐가 뭐 되고 있어? 것이다 되고 있죠. 것이다 되고 있죠. He is a salesman 하고 salesperson 하고 똑같은 구조죠. 이 형식 됐죠. 근데 이 형식 만들 때 명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명사 보호가 되면 call A, B 같은 5-5 형식 중에서도 이 5-1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5-3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5-3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뭐 이름 할게.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누가다? 엄마가 말했네. whom 누구한테? 나한테 말했대요. 자, 주어 동사 나온다고 whom에 대한 대답 나왔으니까 일단 3형식까지 갔죠. 그쵸? 뭐 하라는 것을 말했어요.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말했죠. 그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라는 것을?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난 되게 착한 애야. 그쵸? 내가 엄청 착하고 엄마 말 잘 들어. 그렇다면 So I told 쳐다봤죠? So I cleaned my room. 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청소하라고 말해갖고 그래서 나는 내 방 청소했어. 자, 아까 전에는 지금은 목적어였고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 뒤에 붙어있죠. 근데 여기에 방청소 하는 행동은 주어인 엄마가 하는 행동이야. 목적어인 내가 하는 행동이야. 내가 할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청소했다 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아이씨 5-3이고 됐습니까? 얘는 목적, 선생님이 지금 5형식을 다시 3개로 뽀개는 게 뭡니까? 목적격 보호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했느냐를 가지고 하고 있어.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였던 경우? 동사였던 경우죠. 근데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동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는 원래 태생은 동사인데 하는 일은 동사가 하는 일 말고 딴 걸 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이야? 명사적이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엄마가 니한테 무엇을 말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쵸?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사실은 5-1에 속해. 왜냐하면 얘가 to clean my room이 목적격 보호야. 근데 to 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인가 명사 제목법이니까 그러니까 보호로서 아까 전에 보호라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녀석은 뭐 아니면 뭐다 형용사 아니면 명사라 했죠.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명사인데 근데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켰기 때문에 5-3인 녀석들은 목적격 보호가 태생이 뭐였던 녀석들, 태생이 동사였던 녀석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5형식을 1학년 때 이미 배웠어. 5형식 중에서 뭐를 이미 배웠냐면 5-1은 이미 배웠어. 5-1을 언제 배웠냐면 윈스턴 처칠 나오는 교과서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쵸? 선원들이 그 고양이를 뭐라고 불렀다는 얘기, 이름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다, 블랙키라고 이름 지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이거였어. 5-1.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학기 때 교과서 본문에 어떤 게 나올 거냐면요,
as some bleach. It will keep the water clear. 이거 이상한 거 있네. Clear 라는 단어도 있고 clearly 라는 단어도 있죠. 그쵸? clear의 뜻은 뭐예요? 맑은 깨끗하니죠. 그쵸? clear water 어떤 물? 맑은 물. 그럼 clearly의 뜻은 뭐겠어요? 어떤 시에 ly 붙였네? kindly가 뭐니까? 친절하게니까 clearly는 뭐겠어? 맑게 깨끗하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의 뜻이 뭐냐? Assembly, bleach는 표백제란 뜻입니다. 오케이. 넣으세요. 약간의 표백제를. 표백제가 뭐 시켜줄 거래? keep 시켜줄 거래. 주어 동사 부분이죠? 누가다 부분.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it will keep the water clear의 뜻은 표백제가 유지시켜 줄 것이다. 무엇을? 물을. 어떤 상태로? 맑은 상태로. 자, 얘 뜻은 맑은이야. 얘 뜻은 맑게야. 어? 그럼 이거 틀렸습니다. 맑은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고 맑게 유지시켜주니까 이 자리에는 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말 해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런 거 한 적 있어. 오케이, 너 행복하게 노래한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다? You sing happily죠. 너 행복하게 보인다는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어? 행복하게,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인데 어, 행복하게 잘했네. 어, 행복하게인데 틀렸네. 이거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몇형식 문장이고 2형식 문장이고 네가 행복하게 보이길래 내가 가갖고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I, Yes, I am 했어. 그러면 얘를 지우고 이제는 뭘 써도 상관없게 된 거야? 얘를 써도 상관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말 해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어? 그러면 그것이 물을 맑게 유지시켜줄 거면 그러면 이 문장 속에는 어떤 말이 되어야 되냐 So the water will be clearly야 clear야 그렇죠? 자, 표백제가 물을 맑게, 얘는 clear가 맑은이라 그랬고요. clearly가 맑게라 그랬어. 어, 그럼 여기 맑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clearly가 맞겠네. 그러면 the water will be clearly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the water will be clear 해야 되니까 얘도 똑같이 우리말 해석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5-뭐 해야 된다? 5-2를 해줘야 되고 5-2를 하려면 여기에 무슨 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가 와야 되는데 보어라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녀석은 뭐랑 뭐다? 명사랑 형용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부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이번 시험 그러니까 2학기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이거는 뭐 썰매 끌고 가가지고 뭐 약을 구해오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5-3에 다시 뭐가 있을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5-3에 A예요. 이거 5-3에 A도 있고 5-3에 B도 있고 5-3에 B도 C도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 머리 복잡할 테니까. 자, 지금 이게 이제
뭐 I saw 미나 clean the room. 내가 봤어. 누굴 봤어? 미나를 봤어요. 미나가 어떤 행동을 하네. 그렇죠? 미나가 뭐하? 응응 봤어? 미나가 그 방 청소하? 응응 봤어요. 됐습니까? 미나가 그 방 청소하 는 것을 본 게 아니고요. 미나가 그 방 청소하? 응응 봤어요. 나중에 지각 동사라서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건데 미나가 저 방 청소하 응응 봤어요. 는 것을 본 게 아니고요. 미나가 방 청소하 는 것을 본 게 아니고요. 미나가 방 청소하 응응 봤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야, 뭐 어제 대리 운전하고 왔어? 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 자, 1, 2 형식 문장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자, 누군가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1 형식 문장을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래요? 야, 문장을 뭐 해봤더니? 끊을게 해봤더니 뭐 있고 일단은? 누가 다 있고 주어동사 있고 남은 토막도 되게 많던데 기껏 해봤자 뭐밖에 안 남았다?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남았더라. 그러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2형식 문장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2형식 문장을 설명하라 그러면 가장 쉬운 버전의 설문은 내가 뭐 해봤더니 누가 다를 해봤는데 이 속에 가만 봤더니 것이 것이다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떠니 어떻다 어떠니 어떻다를 가지고 누가 다를 만들고 있더라. 그러면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근데 설명이 좀 길어진다 그랬는데 그런데 있잖아 뭐하고 좀 he is happy 이거 2형식이겠네? 그러면 he looks happy도 2형식이라야지. 그리고 he gets happy도 몇 형식이겠네? 2형식이겠네. 이건 무슨 이거 he gets happy 하면서 내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 그쵸? he is happy는 그냥 그는 행복하다고요. he looks happy는 그는 행복해 보인단데 그가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갖고 are you happy 했더니 yes I am 한다면 이제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얼만큼 다른 얘기한다? 완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다른 얘기한다. 그래서 둘 다 뭐야? 둘 다 2형식이다. 그 다음에 he gets happy. 어, gets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다 그랬더라. 이것도 있고 그쵸? 그쵸?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렇잖아. 그쵸? he becomes happy. 또 he turns happy. 또 he grows happy.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하면 얘들도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다만 뜻은 점점 어떠어떠한 상태로 변해간다 라는 뜻이다. 점점 어떠어떠한 상태로 변해간다는 얘기나 어떻다는 얘기나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다. 요만큼 다른 얘기하는 거다. 요만큼 다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1학년 때 he looks happy는 뭐라고 배웠다?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라면서 배웠다. 됐습니까? 얘들도 다 2형식이고 그러면 2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 동사는 누구다? 비동사다. 그렇다고 해서 비동사가 사용됐다고 해서 전부 다 2형식은 아니다. Where are you? I'm in the room. I'm in the room은 무슨 뜻이니까? 나는 방 안에 있다. 니까 이건 몇 형식이라고요? 어디 있다고? Where 있다고? 내 방에 있다고요. I'm in the room은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형식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설명이 있는데 1형식을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건 막 문장이 엄청 길고 주어 동사 말고 딴 것도 많은데요? 어, 딴 거 많아. 근데 걔들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n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re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야. 그치? 그러니까 이 형식이야. 왜 동사의 특성이 무슨 동사라서 완전 자동사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고등학교 가면 많이 들을 겁니다. 일형식 만드는 동사를 보고 완전 자동사라고 할 예정이래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대답도 필요 없고 what에 대한 대답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것도 없고 것이 것이다 되는 것도 없대요. 오케이. 그래서 일형식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두 문장. 첫 번째 문장은 뭐? The girl smiles brightly. 오케이. 누가 다? 소녀가 미소 짓는다. Brightly의 뜻은 뭐예요? 밝게 줘. 어떤 미소 짓는다예요? 어떻게 미소 짓는다예요? 선생님 이거 어떤 미소 짓는다 아니에요? 자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Bright는 무슨 뜻이고 밝은이고 Brightly는 그럼 뭐겠어? 밝게고.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미소 짓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미소 짓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How does the girl smil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우리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 가끔씩 거짓으로 미소 짓는 경우. 그렇죠?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 친구 엄마가 저녁 먹고 가래. 저녁 먹고 가라 그래갖고 같이 친구랑 저녁을 먹었는데 친구 엄마 음식 솜씨가 너무 안 좋으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같이 먹고 있는데 막 야, 이 미역국 먹어 봐라. 먹는데 막 죽을 것 같아. 못 먹고 토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막 물어봐. 뭐 어떤 놈 맛있나? 헤헤 웃으면서 예 맛있어요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상태가 어떻지 않을지라도 소녀의 상태가 기분 좋고 밝은 상태가 아니라도 억지로 거짓으로 어떤 미소는 지을 수 있다? 어떻게 미소 지을 수 있다? 밝게 미소를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예의 상태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dolphins live. 누가다? 돌고래들이 산대요. 그래 놓고 in the ocean 어디에 산다? 대양에 산대죠.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얘도 1형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을 뭐 주어 동사 주격 보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쉽게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는 무슨 보호 명사 보호가 있거나 또는 뭐가 뭐 되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 뭐라고 한다?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한다.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예예. 네 나름이 아니라 예예. 예예. 아,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학원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오늘 받아서 다음 주 아마 화요일까지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네.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알고 계시다시피 유튜브로 네. 수업 결수는 없도록은 하고 있는데, 네, 네. 예, 그거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네. 확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네. 민준이 왔을 때, 한번 그 개별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철이는 그럼 마음껏 가도 되는 거죠? 민철이 작품이 아니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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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일 수 있는데 뜻이 얼만큼 다른 애들도 이 형식이다 뜻이 요만큼 다른 애들도 됐습니까? 뜻이 요만큼 다른 거의 종류는 어때 보인다, 어떻게 들린다, 또는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요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a musician의 뜻은 누가 다 찾아보면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형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만 봤더니 얘는 음악가라는 것이죠. 얘가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으니까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어 중에서도 무슨 보어가 사용된 명사 보어가 사용된 이 형식 문장이다. 그 다음에 the plan sounds perfect 하고 있죠.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 계획은 어떻게 들린다? 완벽하게 들린다죠. 그럼 그 계획이 완벽하게 들린다 라는 말은 그 계획은 완벽하다 라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 계획은 완벽하게 들려? 내가 듣기에 완벽하게 들려? 그 계획은 어떻다? 완벽하다! 라고 얘기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sounds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이 없다? The plan is perfect 해도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다?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해석해보면 얘를 해석하면 그 계획은 완벽한 들린다야, 완벽하게 들린다야. 우리말로 해석하면 완벽하게 들린다로 보이고, 그리고 perfect의 뜻은 완벽하게가 아니고 perfect score 한 뭐야? 완벽한 점수죠. 그러면 완벽하게란 단어가 존재해. 걔는 누구야? Perfectly죠. 그러니까 아 이거 완벽하게니까 the plan sounds perfectly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the plan is perfectly가 아니잖아. The plan is perfect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형용사 써야 할 자리하고 부사 써야 할 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꾸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제 감각동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어떤 느낌을 좀 이따가 이제 5형식 하면은 지각동사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각동사하고는 달라요. 감각동사는 뭐 그냥 뭐라고 표현해도 될걸, 어떻다 라고 표현해도 될걸, 뜻을 얼만큼 바꾸려고, 요만큼 바꾸려고, 어때 보인다, 어때 들린다, 어떤 냄새가 난다, 어떤 맛이 난다,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할 때 바꿔 쓰는 동사들을 보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같은 애들 보고는 감각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뭐 만들 때 얘도 어떤 씨를 가지고 보호자리 해야지. 절대로 뭐를 써서는 안 된다? 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보호로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is bread smells good. 이 빵이 좋은 향기가 난대죠. 좋은 향기가 나갖고 내가 먹어봤더니 좋아. 그렇죠? 그러면 smells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 This bread is good. 이 빵 좋네. 그래서 향기가 좋길래, 좋은 향기가 나길래 먹어봤더니 맛도 좋아. Smells를 쓰나 is를 쓰나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거의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부사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고요. 이 형식. 이 형식에 쓰인 동사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비동사가 있다. 그런데 비동사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he is happy. 그래서 어떤 느낌 주고 싶으면, 이런 느낌 주고 싶으면 become 어떤, get 어떤, turn 어떤, go 어떤도 있습니다. 여기 빠진 거 하나 있냐? grow도 있죠. grow 어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어떻다 어떻다 하려니까 재미없어서 확신은 안 들지만 그런 것 같아 보여 할 때는 look 어떤, sound 어떤, smell 어떤, taste 어떤, feel 어떤,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숙제. 자, 그래서 1, 2, 3, 4 형식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최대한.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